더하기뿐만 아니라 곱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탈 매스가 그대로 수행될 수가 있어요. 21 곱하기 17 마이너스 13 곱하기 21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곱하기가 마이너스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1과 17을 곱하고 그리고 또 13과 21을 곱하고 그 두 개를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멘탈 매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먼저 봐요. 먼저 순서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13과 21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줄 수가 있죠. 왜 바꿔줄 수가 있나요? 바로 저 곱하기, multiplication이라고 한다고 했죠. multiplication의 경우 이게 commutative죠. commutative property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commutative property에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21이 양쪽으로 다 공통으로 있잖아요. 따라서 괄호를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괄호로. 이거는 뭐죠? 이거는 associative잖아요. associative property. 그렇죠? 그럼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그럼 괄호 속에 17-13은 4죠. 따라서 21 곱하기 4는 84라고 우리가 종이에 쓰지 않고서도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사칙 연산의 그 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틀릴 위험도 크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